제가 7월 말에 도착해서 증류소 기계를 설치하고 증류소에 대한 문헌들을 조사하고 증류소가 너무나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 15년 가까이 제가 환자 치료로 증류소를 써왔잖아요. 써왔으니까 아주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확신이 든건 뭐냐면 이제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건강한 사람들도 물을 바꿔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아는 대로 증류수 마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TDS 수치가 낮으면 이게 증류수나 같은 거예요. 이런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이유 첫째, 뭐예요? 설사한다. 둘째, 또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네랄이 없다.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체내에 미네랄을 빼앗아 간다. 그 다음에 죽은 물이다. 그런 말 하죠? 물을 끓이면 죽은 물이다. 그 다음에 뭐, 저기, 자연수. 각이 없다. 오각수다. 그래, 그렇게 해야죠. 육각수가 아니고 오각수다. 오각수다. 또, 이게, 이렇게 책에 보면은요, TDS 수치가 낮은 물, 다른 말로 연수라는 말을 쓰는데, 연수를 마시면, 연수는 심장병을 악화시킨다. 또, pH, 폐하가 낮기 때문에 pH가 낮아서 우리 몸을 산성화시킨다 이런 등등의 얘기예요. 그 외에도 또 얘기가 있겠지만 그러면은요 제가 이런 그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증류수를 먹도록 얘기를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인체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995년 8월 1일부터 1996년 7월 31일까지 만 1년 동안 실험 기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개 이런 실험을 할 때는 동물 실험을 하고 인체 실험을 하지만 제가 이미 오랫동안 증류수를 사람에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생략을 하고 인체 실험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럼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제 자신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또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우리 어머님하고 가족들에게 내가 이런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동참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만 1년 동안 증류수만 계속 마셨어요. 이 실험은 제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실험이 아니었고 이미 그 확인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증류수 마시면 설사하느냐 안 하느냐. 증류수를 계속 마시면 우리 몸에 미네랄을 빼앗아 가니까 어떤 나쁜 증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실험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실험하는 기간 동안 증류수 마셔가지고 설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증류수 마시면 설사 안 합니다. 증류수 마시면 설사한다는 것은 진짜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실험하는 기간 동안 제가 실험을 굉장히 확대를 했어요. 어떻게 확대했냐면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우리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160명입니다. 이제 4학년까지 있으니까 한 반에 40명씩 60명인데 아니 160명인데 얘네들한테 증류수에 대해서 좋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우리 물리치료 치료실에다가 증류수 기계 설치해 놓고 원하는 사람 마시라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즐겨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환자분들도 오시고 또 친구분들도 오시고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 주, 이렇게 머물다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설치해놓은 그 물이 증류수란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물 같이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와서 물만 마시면 설사를 해야 되잖아요. 설사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제가 이제 문헌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문헌을 뒤졌는데, 문헌상으로 증류수 마시면 설사한다는 문헌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증류수 마시면 설사한다고 했을까?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오히려 경도가 높은 경수를 마시면 설사한다라는 문헌에는 나와요. 그러나 이 TDS치가 낮은 이런 연수 같은 이런 물을 마셔가지고 설사한다라는 말은 안 나오죠. 설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세균 문제예요. 세균. 근데 증류수는 끓였기 때문에 세균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설사를 안 일으켜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사실을 하나 발견했느냐면요. 그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은요, 금이 다리는 여섯 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2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금이 다리는 여섯 개로 알아왔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해놓으면은 진리, 말이 진리야. 그래서 그 훌륭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하고 금이 다리는 여섯 개다 알았어요. 그러다가 18세기경에 이르러서 라마르크라고 하는 생리학자가 우연히 금미를 한 마리 잡아보니까 금이 다리가 여덟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신봐. 그러고 또 다른 거미를 잡아보니까 그놈도 병신이네. 다 거미 다리가 여덟 개네요. 다 잡아보니까 거미 다리가 여덟 개야. 병신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병신이 아니고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라마르크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알렉산더가 거미 다리가 여섯 개라고 한 이래로 거미 다리가 여섯 개라고 믿어왔는데 사람들이 잡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그 말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증류수 마시면 설사한다,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 이세희 선생님이 쓴 책에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실험을 하려고 증류수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좋다고 한마디 하면 학생들이 다 마셔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희들 이거 마시면 설사한다, 이렇게 한마디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고지를 탁 듣고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고지를 듣고 나중에 이 학생이 커서 의사가 돼도, 약사가 돼도, 교수가 돼도, 증류수 마시면 설사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류수 마시면 설사한다는 건 전혀 사실 무근한 거예요. 전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확인을 했고, 두 번째, 미네랄이 없으니까 나쁘다. 체내 미네랄을 뺏어간다. 이두 개는 한꺼번에 설명을 해야 옳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저는 명쾌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얻었느냐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물에, 물 속에 미네랄이 많이 들면 좋은 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책들을 보고 여기 물 속에 미네랄이 들면, 많이 들면 들수록 나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미네랄을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다 미네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문이 자꾸 생겼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할까? 그러다가 저는 금방 발견하게 됐는데요. 보통 이제 미네랄을 저는 한 가지로만 생각했는데 미네랄을 대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는요, 인오르가닉 미네랄이 있고 올가닉 미네랄이 있어요. 예, 올가닉. 올가닉 미네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인올가닉은 비활성 미네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무기 미네랄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좀더 좋은 표현은 비활성. 그리고 올가닉 미네랄은 활성. 그래서 미네랄이 활성 미네랄이 있고 비활성 미네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활성 미네랄, 비활성 미네랄이 뭐냐? 쉽게 말하면 철분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철분이 화학 기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Fe로 돼 있어요. 근데 빈혈 환자가 있는데 빈혈은
어떤 경우에 빈혈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14, 남자는 14, 여자는 13 정도면 정상인데 한 8, 9 정도 내려오면 빈혈이에요. 그리고 5, 6 정도 내려가면 수혈을 해야 돼요. 빈혈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니까 혈액 속에 철분이 부족하니까 빈혈이에요. 그러면 빈혈 환자가 빈혈 해결을 하기 위해서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철근 쪼가리 남은 거, 쇠 쪼가리 남은 거 주워다가 탁 분말로 만들어서 밥 숟갈로 떠서 물에 타서 마시면 해결됩니까? 그거 먹으면 죽죠. 빈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죠. 이거는 뭐 한 마리를 먹어도 우리 빈혈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활성 미네랄이니까. 비활성 철분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활성 철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활성 철분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탄소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분자 구조식이 만들어지면 활성 철분으로 되는 겁니다.